미국에 로리 존스라는 여성 경영인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경영인으로 크게 성공한 여성입니다. 로리 존스 회장님이 내가 경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경영을 본받아서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경영을 본받아서 기업을 경영해서 크게 성공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경영을 책으로 썼습니다. 예수의 오메가 리더십 이런 책입니다. 예수의 오메가 리더십. 이 리더십은 경영의 지도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업을 경영했더니 성공했다. 그걸 오메가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메가란 것은 우리 헬라어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의 A, B, C 마지막은 Z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기영, 리을 제일 끝에 히읗이 나오듯이 마지막 경영, 최고의 경영, 오메가 리더십이다 그 뜻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경영 지도력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알파 리더십, 베타 리더십, 영어로 말하면 A 지도력, B 지도력 그런 뜻이지요. 알파 리더십은 남성적인 지도력, 권위를 가지고 이끌고 개척하고 사장님이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뭉치자, 단결하자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지도력을 알파 지도력, 남성적 지도력을 말하고 베타 지도력은 그와 반대로 여성적인 지도력, 어머니같이 아내같이 내조하고 뒷받침하고 부드럽게 이해해주고 감사해주고 포근하게 이끌어 밀어주는 지도력을 베타 지도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리 존스 회장 얘기는 성경적 경력은 차원이 다르다. 남성적인 알파 리더십이나 여성적인 베타 리더십 넘어서는 영적 지도력, 예수님의 지도력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고서는 그 예수님의 지도력, 오메가 지도력을 핵심을 다섯 가지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함.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을, 사역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기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섬세하고 자비로우시고 약한 자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지도력.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데 강력하게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치게 하는 지도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11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 하고 온유한 것이 건강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얼마만큼 강력하냐? 예수님의 일꾼들이 목숨을 기꺼이 던질 만큼 강력한 그 예수님의 지도력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온갖 시련, 연단, 온갖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자아를 실현하는 지도력,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의 지도력에 그런 부분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두 번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호산나 호산나 민중의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갔을 때는 죽으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 가는 길은 두 번째 갈 때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정보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너희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말아라. 제사장 온갖 기득권 세력이 선생을 해코지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번 명절에는 오시는 걸 피해라. 정보가 왔습니다. 제자들은 안 갔으면 마음이 꿀뚝 같은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따라가려니까 겁이 나고 안 따라가려니까 이것도 의리가 없고 그래서 억지로 뒤따라가는 겁니다. 제일 앞에 누가 섰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보면은 아주 참 실감이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련, 고난이 두려워서 두렵게 따라갑니다.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고통과 고난, 시련이 기다리는 걸 아시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 3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져서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훤히 미리 보시는 겁니다. 욕먹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겁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을 보시는 겁니다.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욕먹고 왕따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3일 부활의 날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련, 역경, 고난을 거뜬하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최악의 시련, 역경, 실패, 좌절을 넘어서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끈질긴 끈기 있는 강인한 그런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 그럽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욕먹고 죽임당하는 날이지만은 제3일은 승리의 날이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세상 살아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생각하고 겁먹고 움츠리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의 시련과 고난의 날을 지나서 제3일의 영광, 부활의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업을 경하는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고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오메가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경영인으로서 최고로 성공하신 분이다 이거지요. 나사렛 그 갈릴리에 처진 사람들 제자로 삼아가지고 무슨 기업 자금이 있었습니까? 뭐 경영학 박사가 있습니까? 무슨 경제학 석사가 있습니까? 바닥 사람 열두를 제자로 뽑으셔서 그들을 데리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 2000년 뒤에 최고의 경영 아닙니까? 전 세계의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성당이 세워지고 경영적인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지요. 순전히 경영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최고의 경영자시다. 최고로 성공한 경영자시다. 그걸 오메가 지도력, 오메가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다 첫째 날의 고난과 둘째 날의 고통, 죽음 극복하고 제3일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 헌신, 끈질긴 이것들이 예수님의 지도력이다. 참 우리가 이해가 가는 얘기지요. 세 번째가 뭐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의 지도력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남다르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말씀. 팀워크를 이루신 열두 제자를 뽑아셔가지고 자신의 다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팀워크를 이루신 겁니다. 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학 기도하신 겁니다.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신 뒤에 낮에 뭘 하셨느냐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팀워크를 만드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밤새 철학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12명의 제자를 딱 스카우트하셔서 팀워크를 만드셔서 3년간 한 솥에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같이 지나신 뒤에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하나님의 일에 가장 지장을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하는 사람. 그거는 예수님과는 다른 스타일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첫 단계에서부터 12명 뽑으셔서 그도 바닥 사람들, 후진 사람들.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이력이 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열두를 뽑아서 그 혼을 깨우치고 동기를 부여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전에 사명감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팀워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같이 일하는 일꾼 참 소중한 거이지요. 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역사 일에 최고의 경영의 업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경영의 네 번째가 뭐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셔서 동기를 부여하셔서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앞으로 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저 영국의 리빙스톤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공부가 짧아가지고 선교사 시험에 칠 때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선교사도 시험을 쳐서 기본 학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 선교사 시험에 재수, 삼수, 사수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글이 짧으니까. 아프리카는 가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자꾸 떨어지니까 나중에 선교 본부에 찾아가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자꾸 떨어지니 내 가서 운전수라든지 건물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 선교에 인생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정식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 보조로 좀 뽑아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보조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에 최고의 업적을 올렸습니다. 최고의 선교사. 나중에 영국 왕실에서 그 업적을 기려가지고 여왕이 백작 그런 후작 뭐 있지요? 자귀를 내렸습니다. 본국에 이제 초청해서. 그게 여왕 앞에서 리빙스톤 선교사가 훈장을 받고 자기 수여하는 자리에서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 시험에도 몇 번이나 재수하신 터에 보조로 갔다가 최고의 업적을 올린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톤이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입니다. 그랬어요. 신문 기자들이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럼 갔습니다.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끝장 끝절 뭡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유훈.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걸 제자들에게 위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왜냐? 내가 너와 같이 있는다. 가서 모든 백성으로 가르쳐서 제자를 삼게 해라. 그래서 이걸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지상명령 혹은 교육명령 그럽니다. 20절을 왜 교육명령이라 그러냐 하면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원문에는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입니다. teach 명령문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요. teach 가르쳐라. teach them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명령.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모든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장하는 거 한 가지 있다. 뭡니까? 내가 같이 있겠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땅끝 어디서든지 내가 같이 할 테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러면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테니까 용기를 내라.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고 인생을 젊은이들이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길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도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끝장 끝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그걸 심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경영의 마지막 조건이 뭐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열정, 정열을 가지고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뜨겁게 하고 열정을 다하게 하고 자신들을 바치게 한 거이지요. 뭐 이웃 아끼지 아니하고 조건, 월급을 얼마 받냐, 대우를 얼마 해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 생명, 그 복음에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고 얼마나 위대한 경영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22장 37절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눈치 저 눈치 이런 꾀 저런 꾀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쳐라. 그런 뜨거운 가슴 그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읽어보십시오. 게으른 사람 뭐 통박 굴리는 사람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자신의 일에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패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뽑아서 사명을 주시고 열정을 깨우쳐 주시고 동기를 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들로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뭐 머리 굴려가지고 얻은 게 요시우냐 얻은 게 편하냐 이래 따지면은 아예 되질 않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목사 한 명 뽑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좋은 일꾼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신학교 선배 교수님한테 전화했더니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신학교에 추천을 받았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월급을 얼마 주는데요? 사택은 몇 평인데요? 그래서 내가 수미탕 막혀서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서 끊어버렸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이 월급을 많이 주고. 아이 우리 큰 교회도 목사님을 뽑을 때 학위가 있냐 없냐. 또 자녀가 몇이냐. 자녀가 많으면
부담되니까 안 뽑으려는 거예요. 뭐 한두 명 있어야 뒷바라지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장로님한테 뭐라 했습니다. 자식이 한 탓이라도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산다 이래 생각하고 가슴이 뜨겁냐 복음의 열정이 있냐 그걸로 따져야지 자녀가 몇이냐 학위가 있냐 진짜 박사가 누가 박사냐 베드로 박사 아닙니까? 방에서 안 죽고 밖에서 죽었으니 베드로가 박사지요. 진짜 석사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석사지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 석사 아닙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일꾼 뽑는데 박사냐 석사냐 자식이 몇이냐 이래서 하니까 본질은 빠져버리고 사람들의 계산만 남아가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기꺼이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이야 열정.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열정 있는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가슴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